영어랑 애니랑 몽땅 시네몽땅. 어느 숲속에 자그마한 버섯 공장이 있었어요. 송이버섯은 비록 어두컴컴한 버섯 공장에서 태어났지만 매일 밤 빛나는 달을 올려다보았죠. 그런데 다른 버섯들은 그런 송이버섯을 걱정하며 이런저런 참견을 하거나 이러쿵저러쿵 수근거리곤 했어요. 송이버섯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의기소침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송이버섯은 작은 틈 사이로 무지개 보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용기를 내 밖으로 뛰어내렸죠. 평범한 버섯의 삶을 거부하고 무지개를 찾아 나서기로 했던 거예요. 도망친 아스파라거스, 부화하다만 달걀, 참외처럼 송이버섯의 현상 숲에서도 숲속에 걸리게 됐죠. 벽돌 할아버지의 친구인 벌이 송이버섯에 대해 쫑알쫑알 얘기해줬어요. 슬퍼하던 송이버섯이 무지개를 찾아 떠났다고 말이죠. 버섯 공장에서 도망친 송이버섯은 어두운 숲속을 헤맸어요. 그러다가 사정없이 버섯을 뜯어먹는 무시무시한 버섯벌레와 마주치게 됐죠. 기겁한 송이버섯은 조심조심 도망쳤어요. 그러다가 화려한 불빛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그곳엔 서로 다른 모양, 다른 빛깔을 가진 버섯들이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이상해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죠. 모두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송이버섯도 빠져들고 말았어요. 어느새 흠뻑 취한 송이버섯은 짜릿한 쾌감과 자유를 만끽했죠. 완전히 정신을 놓고 자신만의 세상에 취해버렸던 거예요. 버섯들의 광란의 밤이 깊어갈수록 모두들 흥청망청 향락에 취해갔죠. 한편 벽돌 할아버진 현상금이 붙은 도망친 참외를 붙잡아왔어요. 그리고 부화하다만 달걀 옆에 놓아두었죠. 벽돌 할아버진 현상숲에서의 인물들을 잡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시끄러운 전기톱이 요란하게 나물 잘라내는 소리가 숲을 깨우는 아침이 왔어요. 밖으로 나온 벽돌 할아버진 재촉하는 벌을 따라 서둘러 숲으로 향했어요. 밤새 취해 있던 송이버섯이 눈을 떴을 때 주변은 난장판이었죠. 어젯밤 그렇게도 자유롭고 멋져 보이던 버섯들은 망가지거나 반토막이 나 있었어요. 절망하는 송이버섯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죠. 어젯밤 잠시 맛본 행복이 가짜임을 알게 된 송이버섯이 다시 무지개를 보게 됐어요. 송이버섯이 찾던 진짜 행복이었죠. 완전히 지친 송이버섯은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어요. 송이버섯이 다시 눈을 뜬 곳은 아마도 현상금 사냥꾼의 집인 것 같았죠. 현상숲에서에 있는 흉악하게 생긴 부화하다만 달걀이 삐약거렸어요. 벽돌 할아버지가 다가오자 송이버섯은 잔뜩 겁을 먹고 떨었죠. 그런데 벽돌 할아버지가 보여준 건 바로 색연필로 그려놓은 무지개였어요. 벽돌 할아버진 무서운 현상금 사냥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곳은 쪼그라든 풍선과 흙 묻은 참외와 부화하다만 달걀이 함께 살아가는 무지개가 있는 벽돌 할아버지의 행복한 집이었죠. 오늘 소개해드린 무지개는 시네몽땅의 구독자이신 벽돌 할아버지님의 작품이었습니다. 5개월간 독학으로 공부해서 만드셨다는 말씀을 듣고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막상 보고 나니 이게 정말 5개월 만에 독학으로 만들 수 있는 건가? 하며 놀라게 됐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버섯들은 천편일률적인 버섯으로 자라나 팔려나가는 인생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규교육을 받고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는 정해진 길을 걸어가듯이 말이죠. 하지만 송이버섯은 그런 삶을 거부했는데요. 정해진 길 대신에 자신만의 진짜 행복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한 거죠. 그러자 사람들은 송이버섯이 마치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질책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작품 속에서 범죄자로 낙인 찍힌 현상숲에서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벽돌 할아버지가 현상숲에서의 원티드를 지우고 무지개를 그려넣었던 건 송이버섯의 일탈이 사실은 행복을 찾기 위한 방황이었음을, 또는 송이버섯이 죄책감을 벗고 행복을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이버섯이 찾아 나서는 무지개는 꿈, 희망, 행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무지개를 찾아 헤매다가 남들과 다르다고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버섯들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짜릿한 즐거움에 취해 방황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 이는 당장의 쾌락만을 쫓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빛과 같은 가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에만 멋져 보일 뿐 실제로는 망가지고 텅 비고 반토막이 난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그 뒤로 나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마음 따뜻한 박돌 할아버지와 흉악한 범죄자인 줄 알았지만 송이버섯처럼 도망친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진짜 꿈과 희망과 행복을 찾게 되죠. 반가워요 여러분, 벽돌 할아버지예요. 최근에 구독자 50명을 넘었네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눌러주실 줄은 몰랐어요. 벽돌 할아버지 캐릭터는 원래 원맨쇼 캐릭터였습니다. 따뜻하고 유쾌한 얘기로 사람들에게 힐링과 재미를 주고 싶었다는 그는 어르신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을 느끼곤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캐릭터를 만들게 됐다는데요. 벽돌 할아버지는 여전히 순수한 동심을 지닌 채 바람이 빠진 빨간 풍선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참외와 버섯 등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마음 따뜻한 캐릭터죠. 자, 그럼 저희 가족들을 소개를 해볼게요. 형제는 3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4명이지요. 가장 형님부터 부싯돌 할아버지, 지푸라기 할아버지, 나무 할아버지, 그리고 저, 아주 독특한 할아버지들이죠. 다 똑같은 사람 아니냐고요. 사실은 이에요. 벽돌 할아버지란 이름은 동화 아귀돼지 삼형제에서 영감을 얻었다는데요. 첫째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서 지푸라기 할아버지,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지어서 나무 할아버지,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지어서 벽돌 할아버지죠. 실제로 벽돌 할아버지님이 삼형제 중 막내인데다 삼형제의 성격이 아귀돼지 삼형제와 비슷해서 자신의 캐릭터 이름도 벽돌 할아버지로 정했다고 합니다. 댓글을 보니 제 얼굴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군요. 바로 저 벽돌 할아버지 그 자체로 봐주셨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벽돌 할아버지는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많더군요. 여러분들을 속일 생각이 없고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저는 병석이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왔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들을 동경해왔다는 벽돌 할아버지님은 유튜브에 벽돌 꽁트라는 시리즈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서 스토리 구상을 하다 문득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곤 했다는데요. 가령 벽을 걷는다거나 하는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상상해 본 거였죠. 그러다 애니메이션으론 그 엉뚱한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블렌더 3D를 이용해 계속 배우면서 만들어 나갔고 5개월 만에 무지개를 완성해냈죠. 지금 보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